좋아요와 구독.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푀유 나베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매운 걸 좋아해서 매콤 밀푀유 나베를 시켜봤어요. 근데 와 되게 잘 온다. 포장 되게 잘 돼서 온다. 나는 이 박스가 더 마음에 들지. 자, 이렇게 밀푀유 나베 세트 소개할게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배추, 깻잎이랑 얘 이름 뭐더라? 내가 안 먹는 풀이라서. 문제가 있어. 이거 키친타올로 핏물을 제거하라는데 우리 집에 키친타올이 없는데 어떡해? 이거 물에, 찬물에 담궈놨다가 꺼내, 그거 체에 받쳐서 하면 되잖아. 꺼내서. 자, 이제 배추를 꺼내서. 설명서 한 번만 더 볼까? 괜찮아. 나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배추를 깔고, 깻잎 두 장을 깔고. 또 깻잎 냄새 맡았어. 엄마 깻잎 하나 줄게. 가지고 놀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깻잎 두 장.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진짜 막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집에서 해 먹으면 되겠다. 국물 요리 먹고 싶을 때. 됐다. 고추 깔고 3등분 하라 그랬는데. 3등분 하라 그랬는데. 칼이 작네. 자, 깔고. 맛있겠다. 이거 버섯 모양 내야 돼. 고무 같은데? 그리고 백목이 버섯이래. 근데 왜 이렇게 말라서 왔지? 9,900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완전 해서 아니야, 그치? 이제 엄마 아빠 퇴근하시기 전에 이거 시켜가지고 냄비에다 딱 이렇게 세팅해놓고 오늘 국은 엄마 이걸로 하자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치? 근데 절대로 이게 10,000원짜리 세트라고 하지 말고 재료 사서 했다 그래야지. 라면 국물의 맛이? 잠깐만. 엄청 매콤한 샤브샤브 맛인데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자, 잘 먹게, 아, 이렇게 덜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소스. 땅콩 소스. 이따가 좀잘 보여. 땅콩 소스를 조금 올려서. 맛있어. 엄청 맛있어. 고기가 진짜, 고기 냄새 하나도 안 난다. 핏물을 잘 빼서 그런가. 사먹어 보라고 추천해줄 정도야. 알지? 유튜버들 잘못 추천해주면 욕 많이 먹는 거. 근데 이거 맛있어. 푹 찍어서. 와, 근데 소스가 진짜 신의 한 수다. 이거 되게 뭐랄까. 진짜 샤브샤브 먹는 느낌이야. 그냥 샤브샤브?
엄청 맛있는 샤브샤브 먹는 느낌이야. 이렇게 고기랑 깻잎이랑 배추랑 해서. 나 국물 요리 땡길 때 시켜 먹을 것 같아. 좀 얼큰하고 시원해. 엄청 시원해. 내가 봤을 때 이거 여기다가는 뭐 안 넣어도 그냥 맛있는데? 여기 그냥 이대로 먹다가 조금 덜어내고 죽 해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방을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나도 이렇게 먹방하라고 음식을 갖다 줄려나 누가?